안녕하세요. 오늘 괴물을 통해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강지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 앞에는 지금 카메라와 제작진 분들만 계시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한 이 시간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즐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디어라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미디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영화 괴물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미디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미디어라는 말은 사실 미디움의 복수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디움은 중간,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는 사실 매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하는 중간 과정과 수단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다양한 미디어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편지로 소통을 하던 시대부터 이제 돌려서 쓰는 전화, 그리고 책, 뭐 라디오, 음악, 영화, 신문, 뭐 방송, 인터넷, 뉴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소통을 위해서 활용되는 모든 도구를 우리가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면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매스미디어는 신문과 방송, 영화 등 많은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동시에 전달되는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를 매스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전파 송출 시스템과 같은 거대한 그 기계 설비와 장비, 그 다음에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계시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 이 SNS라는 것이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플랫폼이 되었죠. 그래서 신문이 사실 처음에 나온 게 로마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한 거는 이제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발달하게 돼서 신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가까운 미디어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1920년대에는 라디오가 시민들의 곁에서 가까운 미디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TV의 시대로 진입을 하죠. 1945년에 이제 흑백 TV가 처음 나오고, 이후에는 컬러의 시대까지.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까지도 바뀌게 되는 미디어로 TV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꾼 미디어라고 하면 컴퓨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많은 미디어의 발달을 이루게 되고요. 1990년대에 이르면 이제 손 안의 미디어인 스마트폰까지 발전을 거듭하게 되죠. 미디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글로도 이미지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군가가 생산해낸 미디어를 그냥 소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그것을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학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의 영문학자이면서 문화비평가이고 미디어 이론가인 이 마샬 맥루한이 얘기한 미디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유명한 말로는 The medium is the message. 그래서 미디움이 메시지이다 라는 이 간단한 문구가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분은 1960년대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 미디어를 대중들한테 미디어의 개념을 대중들한테 이해하게 되는데요. 미디어의 이해라는 1964년에 책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마사지 1967년 그리고 또 지구촌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이 마샬 맥루한이 일찍이 이 기술이 전자매체 기술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래서 마샬 맥루한은 사실 인간이 다섯 개의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개의 감각을 모두 사용하는 통감각적인 이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시각으로 환원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시각뿐만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많은 미디어 중에서 이미지가 갖는 중요성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마샬 맥루한이 얘기한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라는 말이 미디어 이꼬르 메시지이다 라는 말보다는 이 학자가 얘기한 거는 미디어라는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미디어의 형식, 그래서 형식이 내용에 우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하지만 실은 이 내용을 생산하는 양식,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저도 이 사건을 강준만 교수님이 쓴 대중문화의 겉과 속이라는 책에서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건인데 이게 미디어의 형식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최초로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선거사상 최초로 텔레비전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 존 케네디가 압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사실 공화당 후보인 리처드 닉슨이 이 정치 새내기인 존 케네디를 이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왜 이 텔레비전 토론이 존 케네디의 손을 들어주게 된 그러한 사건이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지금 PPT에 보시는 대로 존 케네디 후보가 눈에 더 잘 띄시나요? 아니면 지금 오른편에 앉아있는 리처드 닉슨이 더 눈에 잘 띄시나요? 이
이미지로 봤을 때 리처드 닉슨 후보는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벽하고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입체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후보인 존 케네디 후보는 굉장히 젊은 어떤 느낌을 주고 부각되는 느낌을 주는 흑백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듯한, 더군다나 외모가 텔레비전에 잘 맞는 텔리제닉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 케네디 후보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리처드 닉슨이 수건을 이렇게 들고 있죠. 수건을 들면서 땀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리처드 닉슨이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퇴원하고 나서도 다른 곳에 가서 연설을 하고 또 차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였는데 도 불구하고 분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모들이 분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평소에 분장을 하지 않는 리처드 닉슨 이 후보가 분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땀을 닦는 모습이 마치 존 케네디의 언변의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리처드 닉슨이 존 케네디보다 언변에 있어서 좀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닌가라고 텔레비전으로 이 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리처드 닉슨이 아프다는 거를 몰랐으니까. 근데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달랐다고 해요. 라디오 매체로 리처드 닉슨 후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리처드 닉슨 후보가 이겼다 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이 재밌는 역사적 사건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영화를 배우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편집이라는 거였어요. 미디어에서 편집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이 편집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하는 이 러시아의 레프 꼴레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련의 영화 제작자이면서 영화 이론가이고 그리고 모스크바 영화 학교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러시아의 레프 쿨레쇼프가 어떤 편집과 관련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몽타주에 관한 실험을 한 거죠. 몽타주가 편집이라는 말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똑같이 무표정한 남자. 그죠? 이 남자의 컷을 앞에 각기 다른 대상을 붙여서 이 남자의 감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객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자, 실험에 사용된 컷들은 첫 번째로 따뜻한 스프가 있죠. 선생님들 보실 때 이 따뜻한 스프와 이 남자를 붙여서 생각했을 때 이 남자의 감정은 어떻게 읽혀지세요? 배가 고프다라고 이 시대의 관객들이 읽었는데요. 이 배가 고파 보이는 이 남자 두 번째 장면, 관 속의 소녀와 이 편집을 해놓았을 때는 또 슬퍼 보인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면인데 감정을 다르게 읽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화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세 번째 화면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남자의 컷은 똑같은 컷이에요. 어떤 대상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감정까지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네프 클래쇼프 효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감독은 몽타주 이론을 깊이 있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요. 이 클래쇼프의 뒤를 이어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러시아의 감독이 또 이 편집 이론을 발전시키고 계승시켜 나가게 되죠. 의지의 승리라는 작품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여성분이 바로 레니 리펜슈타인이라는 독일의 여성 무용가이면서 배우이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사진작가이기도 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레니 리펜슈타인이 만든 의지의 승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사실 이 독일 영화연구소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죠. 히틀러의 전당대회를 찍은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누른베르크에서 독일 나치당이 전당대회라는 1934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의뢰를 히틀러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자신의 전당대회를 기록해달라라고 했을 때 레니 리펜슈타일이 잡은 첫 번째 장면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자욱히 낀 하늘에 비행기가 땅으로 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장편이지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악과 이런 것들이 거의 천상계의 느낌을 내주거든요. 근데 이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많은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웃음 짓는 히틀러의 모습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미디어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조작해낼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을 사실 영화에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외국에서 개봉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다큐멘터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치의 선전물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레니 르펜슈타일 자신도 나는 그냥 나치의 기록자에 불과했다 라고 하지만, 이 영상물을 보시면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이 영상물을 찍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형 승강기를 이용해서 42m 위치에서 내려다본 대회장의 모습이 굉장히 압권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담기에서 노력했던 굉장히 스펙타클한 다큐멘터리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영화가 웹더독이 아닐까 싶어요. 웹더독은 나온 지도 꽤 됐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충격적인 상상력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영화는 1998년에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이고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터를 보시면 더스틴 호프만하고 로버트 드니로 두 배우가 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성조기, 미국의 성조기가 필름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 제작자와 그리고 또 정치 해결사가 만나서 어떤 일을 펼쳐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대통령 선거 12일 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백악관에 대통령 선거 12일 이 재선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이 견학온 걸스카우트 학생을 성추행하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재선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백악관 참모진이 정치 해결사인 불인을 불러서 불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맡겨요. 이 불인을 바로 로버트 드니로가 맡아서 멋지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불인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아주 간단한 해결책, 그건 바로 아주 생소한 국가인 알바니아라는 국가를 적대국으로 포장을 해서 반 알바니아 정서를 고취시키고 그리고 뜬금없이 이제 악의 축으로 만든 다음에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갈수록 고조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인은 이 헐리우드 유명한 제작자인 모스의 도움을 받아서 생생한 전쟁 상황을 연출하고 또 이 생생한 상황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최첨단의 CG 기술을 동원해서 가짜 전쟁을 정말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현실감 있게 긴박하게 재현해 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짧게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은 예고편에 나와 있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동영상을 볼 때 저희가 저작권에 이촉이 될까봐 조금 짧게 봐야 되는 거를 제가 안내를 여기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짧으니까 한번 같이 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인이죠. 그리고 모스. 모스는 이 불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통령의 측근인가라는 것을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브리핑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오는 생방송으로 나오는 현장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참모가 전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전쟁 상황을 연출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자, 저기 과자를 들고 있는 저 소년은 자기가 무엇을 찍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 과자는 이제 하얀 종이로 바뀌고 자신은 어느덧 알바니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소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알바니아에 있는 소녀에게 전쟁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이 짧은 방송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백악관의 예상대로 성희롱이라는 사건을 묻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전쟁으로 쏠리게 하는 사기극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까요? 됩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8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 대통령 만들기에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짜뉴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1990년대 이미 웨더덕이라는 영화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에서 보여지는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자, 이 문구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냥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Why does a dog wag its tail? 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걸까? 그러니까 개의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Because a dog is smarter than its tail. 왜냐하면 독이 그 개 몸통이 꼬리보다 현명하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해요. If the tail were smarter, 만약에 꼬리가 더 현명하다면 The tail would whack the dog. 그 꼬리가 그 개의 몸통을 흔들어댔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Whack the dog이라는 말이 사실 정치권에 있어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한 권력자가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연막을 치는 행위를 뜻한다라고 해요.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Whack the dog이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어떤 꼬리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개념이 아닐까 싶었어요. 리터러시란 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문해력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풀이가 됩니다. 문해력은 글로 이루어진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미디어를 읽고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미디어로 전달되는 내용을 분별력 있게 이해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더불어서 미디어를 도구로 잘 활용하는 능력. 컨텐츠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디어는 비판적인 사고도 가능하고 또한 이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컨텐츠를 생산해낼 것인가 라는 능력까지도 포함을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방송 때 SBS에서 정말 CG의 신기원을 보여줬죠. 네,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재밌는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걸 SBS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나왔던 이 이미지들을 한번 리터러시 읽어보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 강의 때 이 화면을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그 화면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화면이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자, 이 화면에서 문재인 후보였죠.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이세요? 이 후보의 이미지 어떻게 보이시나요? 시간대를 보시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지고 있죠. 새벽이에요. 뭔가 새벽의 느낌인데다가 그리고 앞에는 따뜻한 불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이미지가 이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을 어떻게 찍었냐면 안각으로 카메라를 아래로 해서 그 길이감을 더 증폭시켰죠. 이렇게 길이감을 증폭시켜서 찍을 때 안각은 권위적인 느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카메라 기법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딱 봐도 뭔가 위험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시죠? 그것은 바로 카메라가 대상을 그렇게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자를 찾아서 라는 이 대선 게임 중에 나온 이미지 중에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진짜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그려졌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요. 왜냐면 읽는 것엔 정답이 없으니까. 자,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 보시면 공간이 어딘지 잘 모르겠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간이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기호 1번은 어때요? 드넓은 어떤 숲에 이 인물을 놓아서 그 숲의 여유까지도 이 인물이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홍준표 후보는 답답해 보이죠. 우선 실내에 이 후보를 두고 지금 누구랑 눈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빛이 있긴 하지만 아까하고 다른 빛의 강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느낌과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느낌과 이게 약간 답답한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국민이 이긴다. 자, 안철수 후보는 어디에 태웠어요?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지금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 배가 있는 건지 저 다른 쪽에 배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혼자 가는 듯한 이미지. 이 배에 혼자 타고 혼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가고 있는 이미지가 이 안철수 기호 3번 후보의 이미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소통이 힘들고 고집불통의 이미지 같은 게 들어오죠. 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보수의 새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보시면 어디로 보냈어요? 거의 옛날도 모자라서 고대 시내로 보냈어요. 거의 아테네 같은 신전으로 이 인물을 보냈는데 보시면 앞에 기둥이 가로막고 있죠. 인물을. 그래서 이 인물을 더 답답하게 가두는 느낌. 아까 문재인 후보를 보여줬을 때는 앞이 탁 트였죠. 아무것도 그 후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후보들의 이미지들은 이렇게 각을 세워서 이 후보가 더군다나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뭔가 답답한 느낌을 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은 힘들겠죠? 자,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운동한 후보한테 지금 뭐를 입혀놨냐면 백설공주 옷 같은 드레스를 입혀놨어요. 그리고 이 후보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방에 기둥으로 막아놨습니다. 사방의 기둥 안에서 이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적게 보이죠. 굉장히 답답하고 성에 갇혀있는 공주 같은 이미지를 주는데 왜 노동운동을 한 이 후보에게 드레스를 입히고 진주 목걸이를 달아줬을까요?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아, SBS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보내주는구나.
편집이죠. 이 이미지를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게 바로 매스 미디어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 매체를 이해하고 이 매체를 분석하고 이 매체를 평가하고 의사소통해야 해요.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를 재창조할 수 있는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면 좋겠죠. 근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더 중요해진 거는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사들, 주고받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 SNS? 저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여기를 통해서 받는 정보들이 상당하죠. SNS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미국에서 분석을 했죠. 그런데 무엇이 바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는요, 오보하고는 달라요. 오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뉴스라고 밝혀진 뉴스이고요. 가짜 뉴스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의도를 가지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이 가짜 뉴스를 퍼나른 SNS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건수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가짜 뉴스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 이게 팩트인지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좋아요라는 것을 누르면서 96만 건을 퍼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라는 게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트럼프에 대해서 교황이 이렇게 지지를 발표할 정도의 인물인가?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BBC의 방송국에서 도대체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범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추적을 해서 밝혀보니까 누구였냐면 10대들이었어요. 그것도 마케도니아 시골 마을에 사는 10대 소년들이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주범들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너무 재밌죠? 왜냐면 이 인구 5만 명이 사는 마케도니아 시골 마을 벨레스에 100개가 넘는 미 대선 누리집이 운영된 것이 포착된 거죠. 근데 이 운영진들은 대부분 10대였어요. 그래서 기존 언론에서 대선 관련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팔아넘겼다 같은 어떤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기사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죠. 근데 제목이 자극적일수록 조회수는 높아지고 그리고 본인은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대들이. 그래서 인터뷰를 한 19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광고 수익으로 한 달에 18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24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신경이나 쓰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벨레스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350유로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가짜뉴스가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광고 수익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마케도니아 시골 마을의 10대 소년들이 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짜뉴스를 만든 주범이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닐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가짜뉴스에 많이 속게 되나, 그리고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성행하나라는 것을 봤을 때 뉴스 이용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SNS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와 출처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간하기가 힘들고, 또 뉴스를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어디서 봤니? 라고 물어보면 플랫폼만 기억해요. 네이버에서 봤어, 이렇게. 그래서 뉴스의 출처를 플랫폼으로만 기억하는 이런 어떤 문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지인이 보내주는 뉴스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SNS에서 선별적으로 더 많이 보여주지만, 이 필터 버블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비눗방울에 갇혀서 거품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버블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생각을 강화시켜 나가는 현상, 반향실 효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편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왜 이렇게 성행하는지를 분석을 한 거는 제가 아니고요. 저도 뉴스 믿어도 될까라는 구봉권 선생님이 쓴 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했을 때 아마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바로 2014년 4월 16일이죠. 단원과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 그리고 단원과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라고 MBC, KBS, SBS 지상파 방송들이 방송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종합 편성 채널들도 같이 오보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최초 오보 시간부터 최초 정정 시간까지를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앵커, 이 뉴스를 맡은 앵커는 굉장히 간단한 이 몇 줄짜리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보가 더 많이 생산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일날만 이런 오보, 문제적인 보도들을 했냐가 아니고, 사실 보시면 맨 밑에 4월 18일까지도 오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자 숫자 받아쓰기 보도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은 5월 7일까지예요. 심지어. 그래서 161, 169, 368, 180, 164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자 숫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은 바로 정부의 발표만 믿고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데 정부에서 준 보도자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보를 생산해내는 미디어들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개인 방송들이 이 매스미디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됐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확인한 사건이기도 했죠.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은 영화 괴물에도요, 사실 가짜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괴물에 무슨 가짜뉴스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로서 이 괴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괴물을 다시 읽기도 하더라고요. 괴물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왜 현서를 구조할 수 없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쓰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괴물 연출부로 괴물이라는 영화에 참여를 했는데 괴물을 연출부로 참여할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괴물이라는 영화를 아예 읽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왜 무슨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연출부 일만 급급해서 하다 보니 이제 6개월의 촬영 기간이 끝나게 된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괴물이라는 영화에는 읽을 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은 이 가족의 사투가 시작된다라는 이 포스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현서의 가족, 강둔의 가족이죠. 강두가 중심이 된 이 가족이 괴물에게 납치된 현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지만 끝내는 실패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맨 처음에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것도 감독님이 설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강두가 등장합니다. 약간 모자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염색도 이렇게 했고 근데 매점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는 이 강두한테 굉장히 중요한 딸이 있죠. 바로 현서라는 딸입니다. 자, 영화의 초반에 강두가 자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면 영화의 후반에 가면 강두는 총을 들고 앞을 예의주시하는 캐릭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굉장히 많이 변화된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버지 희봉 그리고 남동생 남일, 여동생 남주 그리고 강두 딸 현서 이렇게 구성된 가족들이 단란하게 그냥 일상의 삶을 보내다가 괴물이 현서를 납치해 가고 이렇게 사투를 괴물 현서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로 점점 더 긴장감을 고조시켜 가죠. 이 와중에 괴물과 싸우는 와중에 희봉 아버지의 죽음이 영화의 정가운데 지점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한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현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엉뚱하게도 한강변을 어슬렁거리는 이 떠돌이 형제, 노숙자예요. 이 노숙자인 세진과 세주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세진과 세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잘 몰랐는데 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괴물의 미국 포스터를 보시면 political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괴수 영화이면서도 재밌고 무섭고 그리고 날카로운 어떤 현실 비판과 정치적인 어떤 시각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로 아주 다채롭게 이 영화를 읽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물의 첫 장면이 바로 맥팔랜드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맥팔랜드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2000년 2월 9일에
주한 미팔군 용산구지, 용산기지 내에서 한강으로 거의 20박스에 이르는 포름 알데히드가 무단 방류된 사건이죠.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 국무관이 이 일을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이 영화의 시간이 출발한다는 게 괴물이라는 영화를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괴물이라는 이 생명체는, 괴생물체는 이런 포름알데히드 방류로 인해서 한강에서 자라내게 된 어떤 돌연변이 생물체이면서 감독님이 펠리컨을 떠올리면서 이 괴물을 디자인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먹이를 저장하는 어떤 습성이 있는 그러한 생명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에 물고 꼬리에 달고 이렇게 가서 자기의 은신처에 그 아이들을 놔두고 있죠. 자기가 먹는 사람 따로 또 저장하는 것 따로 이렇게 뭔가 괴물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 욕심 많은, 네, 욕심 많은 그러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물은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 괴물을 디자인한 분도 계시고 또 이 괴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CG 회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괴물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미군 기지의 환경에 대한 의혹들,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건과 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이런 환경 문제들과 이 영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 영화를 읽을 때 있어서 재미있게 출발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맨 처음을 보시면요. 자막이 써 있죠. 2000년 2월 9일. 즉 그때 당시에 미8군 이 기지 내로 이 시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무원 김 씨에게 이 일을 시켰을 때 군무원 김 씨는 굉장히 매스꺼움도 느끼고 구토도 하고 어지럽고 자기가 다음날 출근을 못할 정도로 네, 몸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포름 알데히드 병은 실제로 제가 소품 담당이어서 대학원에 가서 받아온 거고요. 이 병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미술팀에서 비슷한 병들 만들기도 하고 제작해서 감독님이 이 트레이 위에 놓아놓은 병들의 숫자가 거의 20박스에 이를 수 있도록 비슷한 양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시하는 이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자비로운, 자애로운 어떤 할아버지의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리고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방독면을 쓰고 이 약품을 처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를 보시면 트레이 위에 놓여 있는 어떤 병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와 비슷하게 연출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맞네요. 자,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 이제 현서가
괴물한테 잡혀간 다음에 현서가 죽은 줄 알고 합동 분향소로 이제 모여드는 식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삼촌이 등장할 때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 일동이라고 보인 저 화환이 보이시나요? 네. 이 남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잠깐 스치지만 저기에 있는 대구 지하철 유가족 일동이 영화에 실제 있었던 사건의 유가족 일동이 영화에 화환을 보낸 이게 무슨 일일까? 라는 걸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거기 놓여 있었을까? 이 한강에 나타난 괴물과 그리고 대구 지하철에서 불이 난 것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이게 들어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봉감독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성일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하고 한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고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고 도움은커녕 방해만 받지만 아무도 시스템 탓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보듬으면서 재앙을 개인화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예를 들자면 대구 지하철 참사도 구조적 모순을 탓하기보다 내가 돈 좀 잘 벌었더라면 내 딸이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내가 대학 입학했을 때 내 아들한테 차를 사줬더라면 그렇다면 그 지하철에 타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이런 반응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한국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반면 재앙은 훨씬 더 구조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괴물의 식구들한테도 구조적인 결과로 닥친 이 재앙 근데 이 재앙을 개인화하는 어떤 식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앙을 개인화하는 어떤 한국 그리고 강두 가족을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게 되죠.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이 사람들이 겪는 이 재난의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있어서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이 괴물한테 새로운 정보가 포착이 됩니다. 무슨 정보냐면 이 노랑이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뉴스 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뉴스 화면까지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뉴스 화면에 바로 괴생물체가 괴바이러스의 숙주이다 라는 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김내아 선배님이시죠. 거의 방호복 같은 저희는 노랭이라고 불렀는데요. 저 노랭이 복을 입고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공간에 와서 앞뒤 설명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해야 하는 말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상황, 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이 뉴스가 나올 때 방역이 시작이 돼요. 저희가 저 하얀 연기를 정말 엄청 맡았었는데
이 소독약 같은 하얗게 공간을 채우는 이 속에서 강둔의 가족한테 사실은 괴생물체를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신 분이 있죠. 강두. 그래서 강두가 잡혀가게 되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괴물이 괴 바이러스의 숙주라는 것을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격리돼요. 격리병동에 격리되죠. 그런데 이 격리병실에서 현서한테 전화가 오죠. 괴물 운신처에서 현서한테 전화가 오는데 현서가 살아있다는 말을 해도 경찰이든 의사든 권권력을 가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가족들 스스로 이 통제된 한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여름 한강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요. 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철저하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 통제된 공간에 지금 이 가족들만 방역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괴물한테 희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희봉의 죽음 다음에도 중요한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 뉴스가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죽음으로 너무나 애달파하고 있는 강두.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있는 신문지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는데요. 자기는 도망가야 되죠. 지금 잡히니까. 그런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강두 인생에서 격변기를 겪게 됩니다. 이 이후에 보균자 가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이제 균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뉴스에서는 도널드 하사관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8군 사령관인 이 도널드 하사의 죽음은 애도하지만 그렇지만 희봉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WHO에서 바이러스가 숙주, 더 호스트라는 거, 그 다음에 CDC가 개입할 거라는 거, 이런 뉴스들을 보도를 하게 되고요. 이 에이전트 옐로우를 한강에 투입을 해서 괴물을 괴멸시키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괴물이 그 괴생물체가 괴바이러스의 숙주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에이전트 옐로우입니다. 에이전트 옐로우가 괴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 에이전트 옐로우를 통해서 괴물을 괴멸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강변에는 강두 프리, 강두에게 자유를 줘라라고 얘기하는 인권단체,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에이전트 옐로우 발사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제가 말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또 AI가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지금 강두가 괴물이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다시 한강변으로 접근을 해와요. 그 한강변으로 오는 괴물을 보면서 다리 위에서 강두가 막 뛰어오면서
현서야! 라고 소리치죠. 이 괴물 안에 현서가 살아있다 라고 강두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 에이전트 엘로우가 발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수라당이 되죠. 그 와중에서 이 경찰, 이 앞에 맡고 있던 경찰 중에 한 명이 괴물한테 총을 쏘게 됩니다. 괴물한테 왜 총을 쏠까요? 왜냐면 괴물은 무찔러야 되는 적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강두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현서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찰이 총을 쏘아서 강두가 현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단 날라치기를 하면서 경찰하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총을 맞은 괴물이 꽥꽥거리면서 힘들어하고 또 에이전트 옐로우라는 걸 발사했기 때문에 괴물이 그 괴생물체의 위력을 또 보여주죠.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막 자기 몸에서 그 고기가 튀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되어 있고요. 그런 와중에 강두가 현서 괴물의 입에서 현서를 끌어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현서는 다시 세주라는 아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데 현서는 죽은 상태죠. 그래서 현서의 아빠인 강두는 다시 괴물과 접전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강두네 가족, 현선의 가족들이 괴물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펼쳐지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에이전트 옐로우라는 어떤 가상의 화학물질인데요. 근데 이 에이전트 옐로우라는 이 명칭 혹시 에이전트 오렌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에이전트 오렌지하고 좀 명칭이 닮아 있는 것 같죠? 에이전트 오렌지는 고엽제를 의미합니다. 고엽제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나뭇잎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정글에서 적군의 근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한 다이옥신 계열의 제초제죠. 근데 이 제초제가 얼마나 독하냐면 EBS에서 지식채널 2에서 80g의 다이옥신을 식수원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8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다이옥신이라는 이 화학물질의 또 후유증이 어마어마한데요.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비소보다 독성이 3,000배나 강한 이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었고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거의 뭐 베트남 민간인뿐만이 아니고 미군 그리고 참전 군인들, 우리나라 군인들까지도 이 치명적인 독극물에 오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추정만 하는 게 200여만 명.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일 이후에 기형아 출산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기형아와 사산을 불러일으킨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1년에 이르러서는 이 약품 살포를 중지하게 되죠. 뭐 문해아, 뭐 쌍체아, 팔이 없거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는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각종 암이나 또는 정신착란 또는 뭐 호흡기 질환, 무기력 증세, 신경쇠약 이런 것들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고엽제, 이 고엽제와 이 에이전트
옐로우가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오로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세주라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은 이제 다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뉴스 장면인데요. 이 뉴스도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뉴스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뉴스 장면이 뭐냐면 강두는 자기 아버지도 잃고 자기 딸도 잃었어요. 이 괴물이 괴바이러스의 숙주가 된다는 가짜 뉴스, 잘못된 오보 뉴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많은 일을 겪게 된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뉴스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미스 인포메이션에 의한 일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 11시 넘어서 뉴스에서 이 뉴스가 나오는 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근데 미스 인포메이션이라는 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지? 라고 생각하면 이라크 전 때, 그죠? 이라크 전 때 그 2011년에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라크에 대량 상상 무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보, 미스 인포메이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이라크 침공을 명령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된 정부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9년 동안 많은 수만 명의 이라크 난민과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미군도 역시 죽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 미스 인포메이션 또는 가짜뉴스, 이 괴물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강두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놨는지를 괴물이라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라는 영화는 The Host라는 영어 제목을 더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이 이러한 가짜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호스트가 되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이런 숙제 역할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호스트는 숙주라는 뜻인데 이 괴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미스 인포메이션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지금 미디어가 옮기고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이렇게 잘못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봤을 때 미디어는 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영화 더 포스트를 말씀드리면 더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를 의미하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뉴욕타임즈에서 얻은 펜타곤 페이퍼, 이 특종 보도를 이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971년 6월 13일 뉴욕타임즈가 펜타곤 페이퍼 특정 보도로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 펜타곤 페이퍼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사실 베트남 전쟁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에 이르는 4명의 대통령이 30년 동안 베트남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온 어떤 비밀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거의 7천장, 거의 7천장에 달하는 정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미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알려졌던 북베트남군의 선제 공격, 통킹만 사건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라는 거. 사실은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거, 사실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거, 즉 가짜뉴스죠.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4명의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베트남 전을 이어왔다라는 게 이제 펜타곤 페이퍼에 낱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펜타곤 페이퍼는 미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의 지시하에 작성된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의사결정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록을 참여한 이 기록에 참여한 댄 엘스버그라는 사람이 전략연구가로 이 기록에 참여를 했는데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전쟁의 진실을 깨닫고 이 7천장에 이르는 문서를 뉴욕타임즈에 제보를 하게 되죠. 뉴욕타임즈가 먼저 터뜨린 이 진실을 이어갈 수 없게 그 다다음 날에 6월 15일에 닉슨 정부는 이 정보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후속 보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인 이 캐서린 그레이엄이 과연 이것을 보도할 것인가, 발행인으로서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보도할 것인가 또는 침묵할 것인가를 두고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게 되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회사를 접게 할 수도 있어요. 정부의 권력이 그만큼 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고려하는 발행인으로 성장해가는 캐서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벤이라는 이 편집자이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고 국민이 지는 겁니다 라는 대사를 하는데 기자 정신을 보여주는 이 편집장이죠. 그래서 이 편집장과 함께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하는 이 기자 정신을 이어가는 결정을 함으로써 다른 많은 신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펜타곤 페이퍼 폭로전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더 유명하죠.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인데요. 이 워터게이트 진상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1976년에 만들어진 영화에서 워터게이트 이 진상을 파헤쳐 나가는 우드워드와 번스타인 기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좀도둑이 든 것 같다라고 시작한 사건이지만 이 우드워드와 번스타인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이게 좀도둑이
사무실에 침범한 것이 아니고 도청 장치가 고장나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침입한 거고 도청을 하려던 주체가 닉슨 대통령 측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 데 앞장섰던 워싱턴 포스트가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요. 닉슨은 이로 인해서 1974년 8월 8일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기자들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의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 이 네 명이 취재를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더 포스트의 각본가이기도 한 이 조시 싱어가 이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의 이야기를 또 각본을 썼죠. 그래서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내 사제들의 아동 성폭력, 범죄를 폭로한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거의 약 600개의 기사를 통해서 보스턴 지역에서만 약 90명의 사제들이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되는데요. 이 스포트라이트 팀이 집요한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2003년에 미국 최고의 언론상인 퓰리처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언택트의 시대를 넘어서서 온택트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온택트는 외부와 연결을 뜻하는 온과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의 합성어인데요. 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미디어를 접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접하고 있는 이 미디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한 나는 어떠한 미디어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영화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라고, 제가 영화 괴물을 읽은 거는 제가 읽은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리터러시로 또 다른 영화 괴물을 읽어보셔도 좋고 다른 영화를 읽어보시면서 영화를 읽고 분석하고 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재미를 더욱더 많이 느끼시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괴물을 통해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면서 했지만 괴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만 저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만나시고 건강한 미디어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